안녕하세요. 여기는 저희 집 근처. 근처인 합천동이에요. 여기 근처에 마트 잠깐 들렸다가 어제 과자 몇 개 샀는데 맛있는 과자 있어가지고 그거 사러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. 갔다가 이제 다른 마트 잠깐 들렸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. 눈이 너무 부시네요. 아, 여기 연기가 너무 좀 그래서 공기가 많이 탁하네요. 집하고 좀 가까워서 그런가요?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하더라고요. 여기 횡단보도 있잖아요. 원래 이렇게 아니었는데 여기 원래 이렇게 아니었어요. 횡단보도 바뀌었어요. 원래는 저쪽에 횡단보도가 없었어요. 저 앞에. 여기는 원래 횡단보도 있었는데 좀 끊었어요. 다들 원래도 아니었는데 위치가 좀 달라졌죠? 아무것도 원래 여긴 횡단보도가 없었던 데인데 새로 생겼어요. 원래 없던 데인데 원래 없었어요. 여기는 네, 최근에 생긴 거예요. 이번 년에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요.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돼서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끝까지 갈까요? 저희 집까지 갈까요? 영상 빠이요. 나중에 봬요. 아 참, 미리 좀 공지 드릴 게 있는데요. 이번 달에 10월 26일부터 이제 11월 9일까지 11월 9일까지인가요? 뭐 어쨌든 이제 국화축제를 해요. 마산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요. 시간 되시면 한번 이제 놀러와 주세요. 국화축제 가시면은 이제 근처에 창동이라든지 어시장 가시면 좋을 거예요. 구경하기도 좋고 네, 가격도 저렴하게 뭐 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달 10월 25일에 개막식을 해요. 11월 6일까지인가요? 9일까지인가요? 저도 좀 헷갈리네요. 어쨌든 간에 자세한 건 링크에다가 걸어놓을게요. 알아보고. 빠이 안녕.